네, 강훈식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훈부 장관님 오전 질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제2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이제 5월 달 제2독립기념관이 아니에요. 아, 네, 국내 민족 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이란 내용이죠. 네, 사업 명칭 내역은 가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그걸로 우리가 5월 달에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9월 달에는 최종 예산안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예산을 하려면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건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거고요. 정부에다가 냈으니까 예산이 반영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계속 그 말씀하시는 국내민족 독립운동기념관을 보고 받았다는데 그 보고 내용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보고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5월 말 예산에서는 기존 사업비로 통으로 저희가 기재부에 하는데 6월 이후에는 개별 사업을 가지고 기재부랑 논의합니다. 예. 네.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인 시행 가능성 검토를 한 것을 소요 경계를 제출해야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뒤에 했던 앞에 했던 사업이 성립이 안 돼요.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아니, 자료 장관님. 제출하는 건 자료 제출합니다. 예, 네.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예. 보험과 낸 자료 사관이 있을 예.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또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니까 그 보고 내용들도 저희가 한청민 아니, 의원님께서 자료 나중에 요청한 거. 같이 제출하세요. 여기서 네. 답변하지 말고. 네. 예,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 좀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